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습니다. 경기도 경제 역시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경기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경제 운영에 있어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조정하여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처하는 재정 정책과 조정 정책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수령은 국비보조금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경기도는 약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과 전년도 잉여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경기 진작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이 취약계층이고 그분들을 제때에 지원해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현성계획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1,432억 증액한 33조 9,53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60억 원, 특별회계에서는 1,37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을 1조 9,29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022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3,672억 원을 증액하였고 분권교부세 보전분 감액 등과 특별교부세 증액을 반영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총 16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848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예금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 1조 3,007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정경비 6,90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따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1,629억 원, 국고보조사업 3,960억 원, 용도지정사업 5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등 중점투자 세부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사전 절차가 미행되었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비, 공여협의, 사무관리비 등의 경비를 줄여서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1,372억 원이 증액한 총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했고 기금운영계획은 통합개념 일반회계 예탁금 1,052억 원과
재정 안정화기금 일반에게 전출로 4,700억 원 등을 반영하여 590억 증가한 총 4조 5,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조 추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가 변경 예산안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보급비, 인플레이션, 실업 등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 진작에 2,8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한 도로의 확장과 포장에 1,212억 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생 지원에 834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에 250억 원, 수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227억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에 12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 1,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에 957억 원, 소상공인 경영항공 개선 사업 등에 45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 7억 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129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에 13억 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적부터 부처까지 중점 투자 사업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도의회와 함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 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확장 추경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원한대로 심의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